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성지가 좋답니다. 성지에는 특별한 은혜와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그 메시지를 찾으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이강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흔적을 따라 가보게 됐나요? 오늘은 갈릴리 호수 동편, 네. 수시타 또는 히포스. 네, 히포스.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낯설은 칭호지만 네. 예수님 당시 때의 디베랴와 네. 맞먹는 맞은편 보고 있는 것이죠. 호수를 두고 네. 디베랴가 있다면 수시타. 오. 디베랴가 유대인의 도시였다면 네. 이방 패건. 의 도시죠. 그러면 지금 수시타가 도시라고 하셨는데 네. 예수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도시인가요? 있죠. 왜냐하면 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가시다 할 때에 네. 이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 네. 즉 10개의 로마식 도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데가볼리 10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수시타라는 건데 예. 그 수시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볼까요? 그럼요. 네. 예. 자. 우선 갈릴리 호수를 좀 주목해 보시면요. 네.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네. 이 수시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건너편에 바로 이 디베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디베랴와 수시타는 이 호수를 두고 서로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디베랴가 유대인의 도시, 네. 그다음에 수시타는 패건, 로마식. 이제 헬라와 로마 시대와 비잔티 시대에 걸쳐서 네. 이 이방의 도시입니다. 이방의 도시. 예. 저희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오늘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 수시타는 이 갈릴리 동편에 정말 전망이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억나시겠지만은 네. 펠라, 네, 그 펠라와 그렇죠. 같은 또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 기독교인 네. 유대인들이 이 펠라 아니면 수시타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언급한 산이라 해서 네. 많이 살았죠. 그래서 비잔티 시대 때는 이 주교가 있을 정도로 이 작은 도시에 8개의 큰 교회가 있을 정도로 네. 번성한 비잔티 시대 때의 기독교 도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인상적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직접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이 수시타를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을 네. 따라 가야 되는데요. 마침 이 수시타를 올라가는 이 길이 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에 정말 네. 운치도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수시타 또는 이 헬라어로 히포라고 하는 네. 이 말 자체가 말의 등. 말의 등. 말 등과 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네. 또 하나의 모습이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서 650m. 네. 그 다음에 폭이 한 170대는 정말 아담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아담한데 이곳이 그렇게 번성했던 그런 곳이란 기독교 말이죠. 도시. 네. 그래서 이제 이 골란고원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네. 수시타를 올라가는데 이 골란고원에서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아마 이 수시타는 이 찾기가 결국 쉽지 않은 곳인데요. 이곳이 예수님 당시 때에 예. 이 대가볼리 중에 하나인 이 수시타에 돌을 깎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술을 만들고 이렇게 보면 위에 공기 구멍까지 만들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 수시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고 또 겨울철 우기 때는 엄청나게 흐르는 빗물을 받아넣는 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장 찬란했던 도시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헬라 시대 때, 네. 로마 시대 때, 비잔티 시대 때에 걸쳐서 큰 도시가 형성돼 있었지만은 네. 지금 대부분의 이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요것은요, 네, 이게 비잔티 시대 때 교회의 흔적인데 기둥이 지금 네, 이 기둥들이 일렬로 넘어져 있는 이곳이 네. 뭐냐면 이 749년에 그 아랍 시대 때의 네. 지진으로 일시에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역사적인 흔적까지도 그렇죠.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 찬란했던 네. 도시의 마지막이 바로 749년 이 네. 대지진이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비잔틴 시대 때의 도시 규모들 찬란했던 그 건축의 양식들 그 모양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진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덕분에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서 자 보시죠. 네. 이 중앙에 동서로 일렬로 쫙 중앙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할까요? 예, 길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네. 따라서 나 있고 이 대부분의 이 지역이 이제 화산으로 이루어진 곤란고원의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네. 또 군데군데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대리석이라든지 대리석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도시가 잘 이 그 건축이 됐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굉장히 그 아주 화려했었어요. 네. 화려했었고 문양들이 좀 네, 인슐라라고 하는 이 마당을 중심으로 이 가옥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컸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은 이 수시타에 8개의 교회가 네. 있을 정도로 비잔틴 시대 때에는 하이라이트를 네. 왜냐하면 이곳이 그 저 건너편 디베리아, 즉 티베리아라고 하는 네. 오늘날의 도시와가 이제 유대인 도시라면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건너편 수시타에 네. 기독교인 네. 비잔틴 도시가 형성되었고 자 보시죠.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고 규모가 크고 네. 저 밑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그러니까요. 저것이 바로 엔게부라고 하는 도시인데 나중에 다음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둥들이 일률적으로 넘어져 있는 이유는 일시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네. 도시가 무너진 그 모습들을 보고 지금 있죠. 지금 여기 좀 무너진 형태인데 여기를 혹시 발굴한다거나 재건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발굴은 지금 많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재건은 이제 유적지이기 때문에 많이 네. 되어 있진 않지만 네. 발굴을 통해서 특히 이 비잔틴 시대 때에 이게 다 교회터입니다. 이 고린도식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네, 그다음에 이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도시의 모습들을 보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도시의 그 규모가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작은 규모의 도시라고 하셨는데 그 도시 안에 무려 교회가 그렇죠. 네,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 어느 네. 정도나 기독교가 그래서 이 네. 수시타에는 이 주교가 주둔할 정도로 그러한 큰 교구를 네. 이루고 있었죠. 이 수시타에서 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조금 스터디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군대막이 들린 귀신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이적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 수시타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네. 아주 가파른 호수에서 350m의 고도를 차를 두고 네. 가파른 이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이곳이 네. 바로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를 내어 쫓은 그래서 이 왜냐하면 따라서, 네. 사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그 아주 그 멸시하는 것인데 네. 그 돼지가 있었던 것은 그것이 유대인 도시가 아닌 이방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방의 도시 바로 이 수시타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그 거라사라고 하는 쿠루시라고 하는 곳에 네. 예수님께서 군대마귀를 치유하신 장소가 있는데 네. 거기는 그럼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군대마귀를 내어 쫓은 그곳에 교회를 짓기를 원했지만 네. 워낙 가파라서 교회를 지을 것이 없어서 이 수시타 북쪽 5km 지점에 네. 우리가 오늘날 그 군대마귀를 그 이제 내어 쫓은 쿠루시라고 하는 곳은 아마 교회를 짓기 편했기 때문에 그곳에 네.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수시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상기하면 네. 이 수시타도 실질적으로 대가볼리로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을 통해서 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네. 방문하셨던 도시 네. 오늘날의 수시타 또는 히포스라고 하는 네. 이름을 가진 곳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렇게 성지를 둘러보면서 성경 속의 말씀 그 일이 어디서 행해졌는지 그곳이 바로 여기인지 아니면 저기인지 그걸 네. 알아가는 과정도 참 사실은 재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나선 것이 순례입니다. 네. 예. 네,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이렇게 번창한 곳인지 볼 수 있는 참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좀 화면으로 볼까요? 예. 네. 드론으로 인해서 아마 네. 드론이 아니었다면은 잘 이 윤곽을 볼 수가 없었을 터인데 그렇죠. 수시타에 얼마나 이 찬란했던 기독교 도시, 특히 비잔틴 시대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 도시 규모보다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네. 찬란했던 교회의 모습들, 또 교회의 내부를 이루고 있던 회랑이라든지 또 네이브라고 하는 그 본당을 이루었던 교회의 모습들, 아마 이 드론의 이 화면을 통해서 이 시청자들께서는 네. 이 수시타의 제대로 된 모습들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무늬들이 또 남아있어요. 예, 교회의 행랑을 네. 이루었던 또 석가래를 이루었던 모습들 네, 또 이 대리석 자체가 이 골란고원에서 나는 돌이 아닌 그런 에베소라든지 소아시아에서 이 수입을 해다가 굉장히 네. 규모 있게 지었고요. 네, 또 이렇게 일몰이 있는 예, 그런 날에 또 가셔가지고 마침 제가 올랐던 때가 일몰 시기였는데 네. 그 뒤편으로 이 저 갈릴리 호수와 네. 또 건너편에 이 티베리아 우리가 곧 찾게 되는데 이러한 돌들 여기는 무슨 문자 같은 게 예, 이것들이 이제 그 헬라 시대 때에 이어서 로마 시대 그리고 이 비잔티 시대 때 이 3개의 이 시대를 거쳐서 있었던 다양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헬라 시대 때에 이방의 신전이 있었다면 이 비잔틴 이 교회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네. 오히려 교회로 이 재활용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이 건축의 재료가 다양해요. 네. 이 대리석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골란고원에서 수신 날 수 있는 화산암이 네. 있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시대에 걸쳐서 헬라, 로마, 비잔틴에 있어서 네. 아주 컴팩트한 도시의 역사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 아, 이 갈릴리 호수를 네. 우리가 이 서편에서는 많이 봤지만은 네. 이렇게 동편에서 수시타를 통해서 보는 갈릴리의 모습은 더없이 차분하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수시타는 저희가 정말 성지 순례를 갈 때 꼭 빼놓지 않고 가야 할 그런 곳 중에 한 곳인 거죠. 이지만 네. 이 가파른 350m의 산을 올라야 되는데 네. 이게 버스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가용 걸어서. 특히 이제 네. 이 집차만이 힘있게 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청자들 중에서 수시타라는 이야기는 네.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시고요. 아, 나 저기 가봤어 하는 분이 극히 네. 드물. 그 정도로 중요한 예수님 시대 때의 갈릴리 동편 네. 데가볼리 중에 하나인 도시 네. 시포스 또는 수시타를 보신 겁니다. 네. 참 저희가 사실은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죠? 어떤 버스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 박사님께서 담아오신 영상 덕분에 아주 귀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귀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더 귀한 장면 보여주실 거죠? 이 반대편에 네. 예수님의 도시 티베리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렇게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와 관련된 퀴즈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 답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박사님께서 성지에서 공수해 오신 다양한 선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